사람들이 레스토랑 갈 때 뭘 입어야 되냐 드레스 코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해. 2010년 전에는 뭐 원스타만 해도 재킷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게 필수였고, 아직도 몇몇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자켓 위드 타이 정장을 하라는 얘기고,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다.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 캐주얼 아니면 제한이 없어. 비즈니스 캐주얼도 잘 없어요 요새는. 예를 들어 내가 칼로카 처음에 한 두 번 양복 입고 갔어. 양복 입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. 지금 여기도 이게 허용이 되는 추세고, 이쪽 사람들도 갈수록 더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예요. 예전에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, 모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자켓 위드 타이였어. 근데 어떤 사람이 후드티를 입고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. 뭐야 하고 봤는데 저 안에 꽁띠가 올라가 있어. 아, 뭐 이런 후드티 입어도 되지. 후드티 입어도 되지. 네.